자, 김자리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는 관망 심리가 짙어졌는데요.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 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02%, 영국 FTSE 지수는 0.06%, 프랑스 가크 지수는 0.2%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은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프랑스 가크 지수는 0.2% 하락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엔비디아 GTC 행사도 있고요. 또 이번 주 전 세계 20여 개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본, 호주, 영국부터 이제 20일에는 FOMC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날 유로존의 2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정확하게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는 6월에 ECB가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아시아 증시 강세의 영향 그리고 GTC 행사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82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WTI는 82.2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먼저 OPEC 관련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PEC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원유 수출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몇 달 동안 이제 330만 배럴 하루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월 OPEC 할당량 초과를 만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OPEC 1위 산유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마저 2개월 연속 원유 수출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해서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요. 정제 용량의 약 7%가 유효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급은 타이트해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원유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 경기 회복 조짐이 나왔는데요. 2월 공장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뚜렷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11% 오른 2,16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장중 좁은 범위로 움직였다는 것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연출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CPI,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0일에 열리는 FOMC에서 이제 점도표 상향 조정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현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궁금합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 대형 IT 기업들의 주가 강세에 힘입어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2%, S&P 500은 0.6%, 나스닥이 0.8% 상승한 가운데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7% 하락하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둔 기대감 속에 증권사 HSBC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종전에 880에서 10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것은 금요일 종가보다 약 20%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인데요. 오늘 엔비디아는 0.7%가 상승했으며 이와 함께 애플과 구글과의 AI 협업 뉴스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많은 투자자들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준의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면서 현재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50%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IT를 비롯해 에너지, 건설, 금융, 제조, 소매, 임의 소비재, 기초 소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방위산업, 운송, 부동산, 기초 소재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34%, 달러 인덱스는 0.15%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여 개국의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사이클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영국, 호주, 러시아 등 대부분이 금리를 동결하고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10대 통화국 중 미국과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호주 등 주요 6개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러시아와 브라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체코, 트르키예, 인도네시아, 대만 등 모두 21곳이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이같이 많은 국가와 주요국들이 대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로 전문가들의 전망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는 3회 이내를 점치고 있으며 파이낸스 타임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회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보다는 점도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월간 고용이 증가하고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이번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뒤로 밀리고 인하 횟수 역시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러할 경우 시장은 급속히 냉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율을 낮추면 경제 주체의 의욕이 고취돼 세수가 높아진다는 이른바 경제학 이론 래퍼 곡선으로 이름을 알린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관련 참모들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다음 연준 의장 후보자 3명의 명단을 제시했고 여기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 보좌관이었던 케빈 워시,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케빈 하셋, 그리고 아서 래퍼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아서 래퍼는 공급 경제학 유명학자로 그가 주장하고 있는 래퍼 곡선 이론은 지난 2017년 감세안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 주로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제넷 옐런의 뒤를 이을 연준 의장으로 공화당 소속의 제롬 파월 의장을 임명했지만 그가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자 그가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서 공개 비난했고 퇴임한 이후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면서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우려고 한다고 비난했으며 올 초에는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를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아이폰에 구글 AI 제미니를 탑재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뉴스로 오늘 알파벳의 주가가 4.6% 급등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애플은 아이폰 운영 체제의 차기 버전인 iOS 18에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을 준비하고 있으며 두 회사가 아이폰에 제미니를 탑재할 새로운 기능을 구동하기 위한 활발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iOS 18에서 이 기능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보다는 단말기에서 작동하는 기능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애플이 모바일에 제미니를 탑재하게 되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단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2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44만 5천 건의 착공과 148만 5천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 컬레러스 잉크를 시작으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엔더버 실버, 샤오펑 잉크, GTO 익스프레스, 시티 트렌스, 스미스 더글라스 홈스, 헬스 에커티 잉크, 그리고 코어 앤 메인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여러 가지 일정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간밤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양시장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1% 오르며 268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268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대부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모두 좋았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59% 뚜렷한 강세를 기록하면서 894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는 저 PBR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면 이번에는 이 성장주 쪽으로 주목을 받은 모습입니다. 선물지수는 0.51%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중심의 순매수세가 장중 크게 유입이 됐는데요. 2,254억 원 기관은 사들였고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865억 원, 86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기관뿐 아니라 외국인 쪽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1,897억 원 외국인은 사들였고요. 기관은 1,04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오랜만에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2,5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바이오주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중국 바이오 기업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 일정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4부터 보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일까지 개최된다고 하고요.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령 등 기업 발표 세션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또 AACR 미국 아마케가 4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장 88만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종가를 보시면 4%대 강세로 85만 9천 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함께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치료제 짐펜트라가 미국 전역에 출시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짐펜트라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FDA의 허가를 받았고, 이제 환자가 직접 주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최근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1% 이내의 소폭의 움직임만을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ST팜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4%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종가는 96,300원이었고요. 고객사 제론의 암치료제가 6월 FDA의 승인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외에도 동구바이오제약 파미셀 역시 두 자릿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는 반도체주입니다. 얼마 전 시작된 이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이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제 국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는 삼성전자가 12단 HBM3E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6세대 HBM4 라인업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기판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수페타시스 함께 보시면요. 어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AI 가속기 수주 확대로 올해 이익 레벨업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였는데요. 이수페타시스 12% 넘게 오르면서 37,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또 기판 관련돼서 타이거, 일렉,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도 각각 13-14% 정도의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2시간 전쯤에 열린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이제 젠슨 황의 CEO의 기조 연설로 이렇게 행사가 개막이 됐는데요. 블랙웰 B200이 공개가 됐고요. 또 알파벳, MS, 아마존 등 주요 고객사들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뭐 기술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0.7%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네, 테슬라의 약세로 인해서 우리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테슬라 쪽에서 호재성 이슈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북미 유럽에서 주력 제품 모델 Y의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고요. 또 미국 투자가 캐시우드의 펀드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국내 리튬 관련 종목들이 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국내 리튬 3사 볼리비아 염호 개발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국내 3사라고 한다면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리튬 포어스가 되겠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합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포어스는 30%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7,0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 넘게 올랐고요. 미래나노텍, 지오릿 에너지, 강원 에너지는 각각 6%에서 11%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테슬라는 6%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장 하루 동안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